그러니까 아 우리 탈북민들의 또 친정집 큰 엄마지요. 네, 세조위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여러분 열렬한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글쎄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이 딱 그냥 이렇게 맞아서 저도 이렇게 출연하게 됐네요. 제가 영광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대표님, 제가 하지 마세요. 근처에 대학이 있는데 저희 그 후배가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케줄이 없길래 이제 만나러 왔는데 내가 여기 진아 씨 집이 근처인 줄 오늘에서 알았어요. 아니, 사실 작년에 제가 대표님한테 애를 진짜 많이 먹였어요. 왜냐면 정말 임신을 해가지고 맞아요. 같이 이제 네네. 대표님께서 이제 그 주도하고 계시는 네, 그 통일 연극에 참여를 했는데 진짜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야, 그럼 너네 그 애가 어만큼 컸는지 좀 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오시더니 정말 애기 많이 컸어요. 애들 투성투성하게 그냥 아주 잘 컸네요. 아이 그 아이고. 기억나요? 작년에 정말. 그러니까요. 아우, 이 연극을 제대로 끝까지 아주 그냥 할 죄송합니다. 수 있을까?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워낙 진아 씨가 저는 이제 그 의리의 여성이고, 한번 한다면 하고, 근데 아이고. 임신해서 굉장히 좀 이게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으로 힘든.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긴 힘들었어, 사실. 아니,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네. 그래서 통일 강연극을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잘 마치고,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와서 네. 같이 찍으니까 정말 좋으네요. 네. 진짜. 네.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요. 지금 세조위라고 그게 이제 보니까 또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세조, 새롭고 새롭고 하나 된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모임. 네. 너무 그 길죠? 줄임말이에요. 세조위가. 그래서 이제 네네네. 그 이제 통일 강연극을 올해도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막 방영을 하셔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미녀 TV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거 이렇게 탁 누르신다고 돈안 나가잖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참 궁금한데 그러면 세조위가 어떤 단체인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조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이니까 통일운동이겠죠. 네. 네. 통일운동.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고요. 1988년도. 그러니까 올해 32년 된 통일 NGO로 보시면 어머, 됩니다. 저보다 많네요, 나이가. 아, 지났지? 이렇게 나이 네. 공개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003년부터, 여기 와 이제 탈북민들 도우려고 저희가 북한 탈주민 적응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무려 올해 몇 년? 어머, 2003년부터면 네, 17년. 7년, 예. 대박이다. 17년 동안 그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저희가 이렇게 좀 돕고, 이제 거들고 있어요, 그냥.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다. 네, 여러분, 한번 세조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그럼 그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아, 네, 저는 사실은 실향민이세요. 아, 네. 진짜요? 저희 저도 아버지가. 대표님이 또 탈북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예.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언론이나 이런 이제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할 때 이게 이제 질문지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대표님은 언제 탈북했는지요? 제가 그때 아 저는 탈북한 사람이 아니고요. 잘못 대상을 선정했으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랬죠. 예, 실향민 2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좀 유달랐어요.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자마자마 이렇게 했을 때다 모여라 그러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야너 몇째? 아버지 고향 주소. 아버지 고향 주소 얘기해 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조금 좀 남다르게 머리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네, 아버지는 항상 옆에 회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가 그 시험이 많아요. 뭐 주소 외워야지, 고모들 이름 외워야지, 뭘 외워야지, 뭘 외워야지. 그래서 그못 외우면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매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기억난 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모데오스 이제 맞을까봐 이제 두렵잖아요 아버지한테.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 사실은. 또 아버지가 뭐 이러면 그때부터 또 긴장을 막 깨요. 그러면 외웠던 것도 또 까먹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저는 하다 벌써부터 울어. 한 그부터 길뚝을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나 알아들었어. 함경북도 길쭉은. 네, 길쭉은. 아. 네. 길쭉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아. 그래서 좀 아버지가 좀 남다르게 그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이 좀 강했어요. 대표님, 근데 네. 아버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눈가가 촉촉해져가지고. 아, 저는 그거 아세요? 제가 그 통일 음반 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저 들었어요. 작년에도 들었어요. 네. 네. 그게 오래됐는데요. 그, 서강대 김영수 교수님하고 네네네. 같이 했는데, 아.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아버지와 북녘하늘이라는 노래를 제가 직접 작사를 했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제가 통일운동의 시작이었고, 7살 때 엄마가, 왜냐면 저희는 그, 큰아버지가 북한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사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안 모셨어요. 아버지가 둘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가 7살 때 겨울이었어요. 설날이었는데 엄마가 야 아버지 어디 계시니 식사하시라 그래라 그런데 제가 다 돌아다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북한에서 뭐냐 뒤뜰을 두란이라 그랬어요 저희. 네, 네, 네. 저희도요 뒤뜰한. 아 뒤뜰한 네. 두란이라 그랬죠. 거기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뒷짐을 들고 그 북녘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7살인데도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린애가.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옆에 아버지 바지 이렇게 잡고 아버지 엄마가 밥 잡수래요 그냥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거를 딸이 와서 그런데도 그냥 한동안 그냥 머물거렸던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우리는 백행의 근원이 효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크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뭐 길줄을 내가 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효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도 이게 뭐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했고요. 사회과학 쪽, 거기도 뭐 통일이나 뭐 이런 쪽을 저희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왜냐면 이제 어쨌든 내가 뭔가를 공부도 하고 이래야지만 아버지 모시고, 고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네, 스토리가 있어서. 예. 네. 오, 대표님. 아니, 그러면 대표님은 네. 어찌 보면 진짜 너무 효녀 같아요. 사실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버지하고 아주 진짜 수화 상극. 아, 그래요? 백년 숙적도 네. 아주 더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진짜 그래가지고 대표님은 네. 이제 회초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몽둥이가 있었거든요. 아, 아 그랬군요. 네. 그 아버지는 사실은 그 원산농대 출신이셔요. 그러니까 아... 북한으로 보면 이제 원산농대는 이제 중앙대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이제 인류대라 그러지만 각 도마다 이제 인류 중앙대가 하나씩 있는데 여기도 옛날에 보면 농업 우리가 사회였기 때문에 농대가 굉장히 좀 알려졌죠. 네. 근데 그 아버지가 농대를 다니면서 이제 그 일사학대 때 혈혈단시 이제 혼자 내려오셨죠. 저희 아버지는 유독 왜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어요. 이제 아버지가 2008년 8월 1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이 이제 병원에서 케어를 했는데요. 아우, 나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아버지는 환자인데도 복도에서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북한 얘기 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지금 오늘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고향 가는 거에서 집착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셨냐 했더니 그 저희 아버지가 조실부모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큰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좀 살았나 봐요. 그러고 이제 큰아버지가 먼저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큰엄마가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뭐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묘가 그 저희 아버지가 그 남대천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묘가 떠내려갔을까 봐 홍수 같은데 지금 묘가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아버지는 늘 가슴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제 기적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예, 네, 기적을 남기고 가셨는데 어쨌든 그 제가 아버지가 80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이제 그 5일 동안 코마 상태, 혼수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3일 만에 그 혼수 상태로 있다가 3일 만에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침대에서 팍딱 일어나시더니 80 되신 할아버지가 엄마를 불러요. 엄마 아버지.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3일 만에 이제 그 혼수 상태로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도 이제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그 남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미자, 미희, 미예, 미녀, 미순이 딸이 다섯이에요. 네, 딸이 다섯인데 또 한 언니는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제 첫째는 어렸을 때는 이제 병으로 많이 죽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남동생이 자기 이제 맨 밑에 막내 남동생한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남자들이 이제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걔한테 전화한다라는 게 저한테 전화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밑자가 누나들이 많고 동생도 있는데 저한테 했다는 건 저는 아버지가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막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흔히 그 얘기 알아요, 진아 씨? 그 부모의 임종을 보는 자식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다 볼 수는 없대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병원으로 막 갔더니 그 병실에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뭐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입원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저 처치실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왜 처치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갔더니 너무 황당한 게 그 간호사가 독백으로 혼자 뭐라 하냐면 아, 이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는데 왜 못 돌아가시지? 돌아가실 때 됐는데 왜 못 돌아가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이제 마스크, 산소 마스크 쓰고 이제 이렇게 계셨었는데 이제 뭐 숨도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그랬는데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게 저는 바로 이제 아버지가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일곱 남매 중에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통일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한테 뭐냐면 아버지가 평생 그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제가 통일이 되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다 이상해 드리고 우리 사촌들 다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가세요. 막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갔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적을 남기고 갔죠. 그래서 저는 그 탈북민 사업을 하면서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맘들을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이제 끝내 5일 동안 코마 상태라 대화는 안 됐지만 저희 남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게 했고 제가 이제 아버지 유언을 받들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 바로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통일운동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셨군요. 아, 정말 힘들게 이렇게 네.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네. 아, 빨리 이제 정말 통일이 그래서 빨리 오면 좋겠고요. 아 이렇게 하자고 안 했는데 대표님 이게 사실 정말 네. 그래도 그것은 이제 대표님은 그걸 마음으로 느끼고 계신다 그러는데 사람은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겪지 않으면 모른다고. 이제 네.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산소 그거 말씀하시나요? 사실 이제 북에는요 이제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잘 그게 비탈길이고 뭐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나고 그러면 정말 그 이제 산소들이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게 이제 평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왔으니까 이제 한이 됐죠.
그래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으로 통일이 되면 제가 와서 이장을 해드리겠다고 아주 편하게 가시라고, 하늘로 가시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이제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영혼으로 이제 고향에 가셨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부모님의 그런 이제 한이 맺힌 그런 그리움을 저희 탈북민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통일운동을 아주 가열차게 이제 헤쳐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신민여 대표님의 이야기 다음 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